미국 사는 진돗개돌이.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돌이입니다. 저희는 할로윈을 그냥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가지고 앞집 아줌마 아저씨를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보냈어요. Do you like those, don't you? They're really believe it or not. Oh. Yeah, what do you say? Thank you. And candies, yeah. I feel so bad for you guys.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 이제 선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보는 영상은 그랜트 아저씨 조카가 만든 뮤직비디오예요. 트럼프를 까는 그런 영상이에요. 한참 보고 웃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서 트리고얼 트리스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집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저희 신랑은 집에 남아서 아이들 사탕을 나눠주는 일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앞에 박스에다가 놨어요. 아이들이 잘 좀 봐주가게끔. 그리고 저와 아이들은 트리고얼 트리스를 다녔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서 할만했거든요. 테디베어. 가자, 도리. 도리는 다이노솔. 트리케라톱스. 타이어노솔. 작년에 비해서 애들은 많지가 않은데 집들은 거의 다 참여는 하네. 다 불 켜놨어. 우와, 많이 모았네. I'm not sure. He's kind of very nervous because people wear the weird costumes. Yeah. Happy Halloween. 이날 초반에 도리가 좀 예민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형하고 누나가 자꾸 남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만지는 게 조금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많이 피했습니다. 우와, 많이 모았다 아주. 와, 체이는 이거 해피 할로윈 이거 백 그거 체이가 다 만들었지. 깜깜색을 다 칠하고 앞에. 페런트가 칠 것들 다 해. 엄마도 하래? 소리 있어. 소리 소리 다 해. 올해는 애들은 되게 없는데 집들이 다 참여를 하네요. 저희 앞집도 아줌마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올해 반지에서 하니 안 하니 뭐 받는 공지글을. 근데 이게 딱히 그 공식적인 공지글은 없고 이렇게 몇몇 집들이 아 우리 하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글만 올렸었거든요. 아줌마는 해야겠다고. 왜냐면 이제 여기 미국 문화에서 오래 산 사람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누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불 켜놓은 집은 참여한다라는 거거든요. 캔디를 준다는 건데 되게 많은 집들이 캔디를 주고 있네요. 이거는 조금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오늘 그냥 앞집 아줌마 아저씨 오셔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영화 봤거든요. Find a Way. 네, 되게 좋은 영화. 20년 전 건데 지금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고 선거 얘기하고 또 이제 선거 바로 코앞에 있어서 아줌마 아저씨한테 열띤 한치 양보 없는 그런 얘기들 나누다가 지금 잠깐 다시 트리거를 타고 온다고 해서 잠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트리고얼 트릭을 갔다 오니까 이제 숀 코넬이 별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숀 코넬이 영화 중에서 붉은 시월 그거를 이제 같이 봤어요. 예, 그거 보고 나서 또 다시 선거 얘기. 예, 이게 선거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선거 전에 요약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그 누나랑 형을 좀 챙기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위험할까봐. 팝콘. 왜? 우리 저기 가자. 아 저기. 도리가 이제 좀 다니다 보니 컨셉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긴장을 덜 하고 그냥 따라가다가. 도리 생각에는 형하고 누나를 따라서 집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멈추니까 이게 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좀 몇 집 다니다 보니 이해를 하고선 좀 잘 기다렸습니다. 저는 보통 도리가 다른 개들을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족을 보호하려고 다른 개들로부터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도 엄청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잉 보호하는 경향이 없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도리가 이게 다른 개들이나 사람한테 이렇게 막 짖고 이러는 걸 저희가 좀 싫어한다라는 걸 알아서 그 조금 그런 거를 읽고선 또 많이 자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는 완전히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 보고 짖지도 않고 이렇게 도리도 할로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집에서 나올 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배를 누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흥분한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가 나오자마자 막 또 집 앞에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와우. Anybody in the car could get some chicken one too. Oh. Oh, me, thank you, but. Oh. So yeah, 네가 골라. You can choose for me. Mom, what do you want? You can pick. 아니, 엄마 괜찮아. 아니, 괜찮아. You want a chocolate? Oh, yeah, that's perfect. Thank you. Happy Halloween. Thank you. 거기다 넣어줘. Good job being in a costume. Yeah. 제 이쪽 가죠. 거기 없는 것 같아. 이제 건너가. 와우. 이 집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는 집입니다. Yes. 가자. That's what I love. Candy, I love you. Candy. 오, 여기는 바로 트럼프네요. 오. That's why I love. 와, 멋있다 이 집, 그치? 그랜트 아저씨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트럼프 투표하라고 이렇게 다니고 계시거든요. 일종의 선거운동, 자발적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이 집에 들리셨대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잡담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랜트 아저씨. 근데 그 표가 아마 민주당으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식사할 때마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는 그 설명도 없어 갖다 붙어서 저는 잘못 이해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그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뜻이 그 죽은 사람의 표를 민주당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계속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앞집에 블레이크 그 아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레트 아저씨가 이 집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집 사람들이 조금 몇 초간 생각하더니 막 웃었대요. 이해를 했나 봐요. 아무튼 저는 막 저랑 해나 아줌마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긴 있나 봐요. 이렇게 사망 신고 처리가 늦게 되면 그 투표 용지가 그 집으로 가서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솔직히 그렇다 해도 그게 민주당으로 갈지 공화당으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선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좀 하세요. 예스!